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방금 우리 군은 오늘 1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북한 군용기 약 180여 대의 비행 항적을 식별하여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은 북한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 등 다수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전술조치선은 우리 공군이 전술조치선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휴전선에서 상당히 북쪽에 있습니다. 북한 군용기가 이 전술조치선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 공군기가 출동하기로 되어 있는 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선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전술조치선 북쪽에서 내륙 또는 동서해상에서 북한 군용기가 비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합참은 우리 공군은 F-35A 등 80여 대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켰고, 후속 지원 전력과 방공 전력을 통하여 만반의 대응 태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약 240여 대의 최신 헬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요사이 하루에도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막 쏘고 지금 기름도 부족한데 100대 이상의 군용기를 띄운 것도 이 비질런트 스톰 작전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비질런트 스톰 작전이 북한을 뭐 포격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방어적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렇게 방방 뜨면서 미사일 쏘고 그 아까운 기름 써가면서 비행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출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페이스에 말린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이 한미 훈련을 싫어하는 것도 한미 훈련을 하면은 북한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니까 기름 쓰고 또 군인들은 뭐 훈련 기간 중에 벙커나 참호에 들어가 있어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경비 발생이 심한 거죠. 그러나 우리 자유진영은 이걸 아주 고전적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을 하면은 경제력이 강한 자유진영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무너진 것도 한 40년 동안 군비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경제가 망가지니까 정치, 행정, 군사력까지 다 무력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총한방안 쏘고 소련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1950년 6.25 때 우리가 이승만과 트루만 두 최고사령관의 영도하에 남침한 북한군과 또그 북한군을 도우며 개입한 중공군, 그리고 암암리에 공군력을 제공했던 소련, 이들을 상대로 맞서 싸운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전은 휴전선에서 끝났지만은 트루만 대통령은 작심을 하고 이 공산권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하다가 보니까 경제력이 약한 공산권이 무너지게 된 것인데, 그런 대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
우리가 깐 함정에 좀 빠진 느낌도 줍니다. 한편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가 이 안보 문제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즉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 한계선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행위에 대해서 이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하여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결의안은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근사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야가 안보 위기에 직면해가지고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발 이게 계속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번 달 안으로 핵 민방위 훈련을 해가지고 핵미사일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대피 교육을 국민들에게 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울릉도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울릉도에 공습 경보를 내렸는데, 그 주민들이 우왕좌왕했다고 그럽니다. 지하 대피하라고 하는데 어느 지하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핵 민방위 훈련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 따로, 국민 따로 이렇게 놀게 됩니다. 군관민 일체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군인들만큼 핵 위기에 대해서 실감을 해야 합니다. 아마 군인들은 핵 민방위 훈련 비슷한 그런 핵 대피 훈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뭐 핵무기가 어디 군부대 위에만 떨어집니까? 서울 상공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훈련 잘 받아가지고 지하로 대피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난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꼭 요사이 저기 이태원 사고 비슷합니다. 아니,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가 없으니까 우리 경찰이나 구청은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 두었다가 거기서 초유의 압사 사고가 났듯이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은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는 겁니까? 모처럼 고양된 안보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 하는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한때는 공군력 건설에 주력을 했습니다. 북한은 6.25 때이 유엔군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당해가지고 평양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전 후에 공군력 건설에 주력을 해서 한때는 북한 공군력이 한국을 압도한 적도 있습니다. 1960년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팬텀 F-4
팬텀을 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공군력을 강화해가지고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상대도 안 되는 압도적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난데없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란 걸떡 해놓고 수도권 상봉에 한국은 공군력을 증개하면 안 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졌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실상 남북 대결에서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공군력을 수도권 내 상공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당장 9.19 합의를 깨야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쓸수 있는 몇 가지 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